해상자위대 호위함과 약 3주간 공동훈련을 했으며 물자 보급을 위해 홍콩에 정박했다가 지난 6일 출항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자 로널드 레이건함과 해상자위대에 소속함이 이르면 내주 동해에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미 항모 레이건호. 1호위함과 항해서 우려남 뉴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JS 사자나미 호위함과 함께 항해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미국 해군이 보도했다. 2017-1010 미국 해군 홈페이지 연합 뉴스 포토이나 코커 즈키나 코커 2017년 10월 11일 18시 39분 송고.